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 사례에 대해 담당자와 함께 살펴보고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 톡톡 이슈 시간입니다. 무엇이든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것이든 안전하게 사용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식약처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고 합니다. 바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내용인지 관련 담당자분과 그리고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관심이 많은 시민 한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네, 자기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 담당관실 유범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범열 주무관님 이어서 네, 안녕하세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 엄마 박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주부님. 네네. 여기에 이렇게 주부님 자격으로 나오실 정도면 거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부구단. 아, 네. 기대가 되는데. 괜찮으십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이요. 그냥 아나운서로서가 아니라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궁금한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뭐 국민들이 다양하게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청원을 할 수 있다고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신문고 이런 것처럼?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활 속에 밀접한 식품의약품에 네. 대해서 불안해한다 하면 국민들이 청원하시면 그에 대해서 다수 추천한 청원권에 대해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우리 대표로 나오신 주부구단 박정은 네. 주부님은 어떤 게 좀 궁금하실까요? 저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저희는 아이를 키우던 엄마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물유지나 또 아기들이 사용하는 기저귀 같은 거 이런 게 엄청 궁금하거든요. 그러네요.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그래서 좀 청원이 있다면 한번 넣어보고 싶네요. 네. 물유지는 뭐 꼭 아기가 없어도 요즘 다들 많이 쓰시니까 누구나 그렇죠? 어떻게? 예, 저도 그 아이를 키우는 네. 아빠로서 그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1차 그 4월 24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국민들이 물티슈에 대해서 역시나 그러네요. 먼저 청원을 하셨어요. 생활에 밀접해. 그래서 국내 유통 중인 수입품까지 포함해서 147건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네네. 14건의 제품이 부적합 받아서 그래서 판매 중지하고 회수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9월 달에 결과가 완료돼가지고 저희 식약처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 판매 금지되고 회수됐던 제품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식약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당 제품의 생산하는 생산업체라든지 거기는 저희가 행정처분이라든지 조치를 네네. 취하고 있고 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점검하여서 부적합 발생 원인에 대해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너무 쓰실 때 찝찝하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지 제일 막 입도 닦고 막 그렇죠? 이런데 막 저도 듣고 너무 깜짝 놀랐네요. 애기 막 엉덩이도 닦아주고 막 이랬는데 네. 그게 다 묻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너무너무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참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아니 그리고 참고로 그 마트에 가서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있다면서요? 바로 네. 지금 바코드를 찍으면 부적합 제품 같은 경우는 아예 찍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제할 때 아예 찍할 때 결제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살 수가 없게끔. 계산이 안 되겠죠. 그러겠네요. 굉장히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알았고 또 아까 기저귀도 좀 네, 기저귀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네. 궁금한데요? 그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차 대상으로 선정된 게 물유지뿐만 아니라 어린이 기저귀였습니다. 지금 39개 제품에 대해서 수거 검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기준 규격인 19개 항목에 대해서는 적합 조치되었었고요. 네네. 다만 휘발성 유기화물인 VOCS 같은 경우는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정말 깨끗하게
안심하고 쓰실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밀접하게 생활에서 쓰는 것들을 직접 궁금했는데 내가 검사할 수는 없고 막 이런 것들 이렇게 청원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이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안전 검사지를 통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검사하고 이 결과를 이렇게 여과 없이 발표해 주신다고 하니까 식약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안심이 가고 신뢰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식약처에서 뭐 알려주는 정보 같은 거는 꼭 챙겨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재석 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도 이렇게 든든한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유범열 주무관님 그리고 박정은 주부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